윤호중 법사위원장의 공식적인 사과 없이 선택적 법사위 응할 수 없습니다. 법사위 행정실은 지난 27일 금요일 저녁 30일 오후 2시 법사위 소집 개최를 통보했습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윤호중 법사위원장의 야당 법사위 간사 교체 요구, 오자진 비하 발언, 기자 출신 야당 법사위원 및 언론에 대한 폭언 등 윤호중 위원장의 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30일 오전까지도 사과는 없고 일정과 안건을 마음대로 정해 통보를 해왔습니다. 공식적인 사과 없이는 선택적 법사위엔 저희는 응할 수 없음을 재확인합니다. 다음, 판사들이 움직여줘야 집단행동 지시가 검찰 개혁인가요? 지난 26일 목요일 저녁 여당의 한 법사위원이 국회 본관 4층 법사위 행정실에서 누군가와의 통화에서 현역 판사들이 움직여줘야 한다. 현역 판사들이 어렵다면 판사 출신 변호사들이라도 들고 일어나줘야 한다. 섭외 좀 해달라 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해당 여당 법사위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은 위법성이 조각될 것 같아 판사들 또는 판사 출신 변호사들이 여론전을 벌여야 한다라는 취지의 발언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제의 통화는 여당 법사위원들이 그날 오후 7시쯤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뒤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법사위 행정실에 있던 복수의 인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통화가 이루어져 통화 내용을 들을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역 판사, 판사 출신 변호사들에게 집단 행동을 주문하는 것이 여당이 그간 주장해온 검찰 개혁인지 여당 법사위원들은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협 우수법관 선정 불법 사찰부터는 우리 유상범 의원께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사찰은 상대를 협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청이나 미행 등 불법적 방법을 동원하는 것을 뜻합니다. 추미애 법무부처럼 공판 대비를 위한 참고 자료를 불법 사찰로 둔갑시켜 처벌을 꾀할 경우 대한변협이나 법조인 대관을 발간하는 법률신문사 등도 피해가기 어렵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우수법관 선정은 불법 사찰입니까? 대한변협은 2008년 법관평가제를 도입했습니다. 일부 법관의 권위적인 재판 진행과 고압적 태도가 논란을 빚은 것이 계기가 됐습니다. 법관평가는 해당 사건 변호인들을 상대로 법관을 깐깐하게 평가합니다. 공정, 품위와 친절, 신속과 적정, 직무 능력 및 성실성, 평가 등 크게 다섯 가지 항목으로 나누고 항목별로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등으로 점수를 줍니다. 변호사 4,091명이 참여한 지난 2018년 법관평가에서는 95명의 법관이 충실한 심리, 치우치거나 예단을 드러내지 않는 공정한 재판 진행을 이유로 우수 법관에 뽑혔습니다. 다시 말해 우수 법관 선발 기준은 변호사를 상대로 한 세평을 토대로 한 것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묻습니다. 이것은 추 장관이 주장하는 불법 사찰이 아닌가요? 세평이란 말을 듣는 우수검자 선정은 어떻습니까? 지난 2015년부터 매년 대한변협은 소속 변호사들을 상대로 검사도 평가해 우수검사를 선정합니다. 올 2월에는 우수검사 72명과 하위 평가를 받은 검사 75명의 명단과 아주 자세한 선정 사유를 발표했습니다. 가령 우수검사로 선정된 A검사는 구속된 피고인이 심리적으로 위축돼 편안하게 진술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까지 수사 및 재판에서 배려하더라, 융통성을 적절하게 발휘했다 등의 평가가 곁들여졌습니다. 하위 평가를 받은 B검사의 경우엔 처벌하지 않겠다고 증인에게 약속해놓고 원하는 진술을 이끌어내고는 기소해버렸다.
새벽 1시 이후 나타나 수사관을 면박 주더니 피의자를 윽박질렀다. 급기야 피의자와 말싸움도 벌였다. 12시간 넘게 피의자가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들인 노력은 하나도 반영하지 않았다 등의 악평이 적혀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묻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추 장관이 주장하는 불법 사찰이 아닙니까? 법조인 대관은 법조의 사찰 대관입니까? 법조인 대관은 지난 1982년부터 대한민국 법조인 인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법조인 2만 8천여 명의 고향, 학력, 취미, 가족관계, 우수 법관 선적 경력 등을 자세히 싣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조인 99% 이상이 수록된 국내 유일의 법조인 임명록입니다. 법조인 대관의 미국판도 역시 학력, 직업적 배경, 주목할 만한 판결 및 언론 보도, 변호사들의 솔직한 평가 등을 소송 전략을 수립하는 데 유용한 각종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네,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법조인 대관도 법조인 사찰 대관입니까? 윤 직원에게 위법 부당 압수수색 의혹 추미애 장관은 오늘 오후 6시까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검찰청 수사정보 담당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두고 법무부 사전교감, 위법 부당한 압수수색 등 각종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법무부와 대검찰청 감찰본부에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압수물품 목록과 실제 압수한 물품 목록, 압수수색 과정에서 대검 감찰부장의 총장 직무대행 보고 및 결재 여부 등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지만 사흘째 답변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조속히 답변해야 합니다. 오늘 오후 6시까지 답변을 주지 않으면 윤석열 총장을 찍어내기 위한 무리수, 헛발질, 위법 부당한 압수수색을 자인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 내일 오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에게 알려왔습니다. 추 장관의 혐의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하고 윤 총장을 징계위에 회부하면서 의견 진술 기회도 주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대검 수사정보 담당관실 압수수색과 관련해 부당한 지시를 하고 대검 감찰부로 하여금 보고를 누락토록하는 등 위법한 감찰을 하게 했다 등이라고 합니다. 법무부 장관이 임기 1년 남짓 이토록 많이 고발된 사람이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